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포도막염과 천포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막염과 천포창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질병입니다. 포도막염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막인 포도막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발생하고 눈부심, 시력저하, 눈의 통증, 시력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천포창은 몸의 각질세포를 면역세포가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점막과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통증이 생기는 면역질병입니다. 오늘은 포도막염과 천포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포도막염, 천포창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눈이 피로해지면 몸 전체가 피로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가 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고 정보를 찾고 게임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눈에 관련된 질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눈에 생기는 병 중에 심해지면 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막염입니다. 포도막염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막이 포도 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도막은 모양체와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양체는 홍채와 수정체를 잡아주고 맥락막은 바깥의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포도막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포도막염입니다. 포도막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눈 질환과는 달리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환자는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관절 통증, 근육의 통증, 두통, 만성 피로,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정서불안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실명이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막염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80여 가지가 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오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서 강직성 척추염이 같이 오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서 루푸스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 베체트병, 하라다병, 쇼그렌 증후군은 병 자체가 눈의 면역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포도막염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체트병은 눈의 각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구강에 염증이 발생하고 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에
각막염증이 심해지면서 포도막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라다병은 눈에 염증이 발생하고 모발이 빠지고 온몸의 털이 빠지고 백반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눈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이 나오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구강의 침샘이 파괴되어서 침이 나오지 않아 입이 마르고 질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는 면역 질병입니다. 눈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포도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체의 면역기관 중에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최초의 방어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폐하는 항상 4.7에서 5.7 정도의 약산성을 띠면서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피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에 존재하는 각질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파괴시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천포창입니다. 피부에 각질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수포를 만드는데요. 피부에 수포가 생기게 되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은 수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심한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자거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점막에서도 천포창이 생기는데요. 입안에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는 매우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선 입안에 생긴 물집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고요.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밥에 물을 말아 먹어야만 될 정도로 심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물집 때문에 통증이 심해져서 뜨거운 물은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신 분들은 모든 음식을 식혀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기도 따뜻한 상태에서는 못 드시고 차게 식은 다음에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천포창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은 단지 피부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전신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나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정서불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면역질병인데요. 일종의 면역의 반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구데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화를 쏘고 총을 쏘는 면역질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면역학에서는 자가면역질환에 관련된 원인은 첫 번째는 미생물 감염,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가면역 질환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발생하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발병하는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배체트병과 함께 포도막염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다른 눈질환과는 달리 쉽게 진단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은 다른 병을 의심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막은 이제 탁구공만한 안구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안구의 그 막을 싸고 있는 그 막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홍채, 모양채, 맥락막을 말하는데요. 이 부위에 생기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막은 혈관도 많고요. 결합조직이 많아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몸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이 생기게 되면 증상은 주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아프고 눈물이 흘리고 눈부심, 날파리증이라고 부르는 비문증, 실명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염증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앞 포도막염, 중간 포도막염, 뒤 포도막염으로 나누고요. 그 전체에 발생하면 전체 포도막염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막의 앞부분은 홍채, 모양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앞 포도막염이 되는데요. 증상은 시력 저하보다는 눈 충혈, 눈 부심, 눈의 통증이 심합니다. 중간 포도막염은 유리체와 주변 망막에 염증이 생기고 시력 저하나 날파리증이라 불리는 비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뒤포도막염은 망막, 맥락막, 시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시력 저하와 날파리증 같은 비문증, 눈 부심,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 등이 발생합니다. 전체 포도막염은 포도막이 전체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에 걸리게 되면 이 밖에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 근육의 통증, 관절 통증, 소화장애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포창은 50대, 60대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어린이에게 간혹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의 발생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이 천포창은 유대인이나 지중해 연안에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포창 종류 중에 하나인 낙엽 천포창은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천포창은 피부에 각질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인데요. 피부에는 각질 형성세포 사이에 결합을 유지시켜주는 구조물이 교소체인데 이 교소체 구조물 중에 하나인 데스모글레인이라는 단백질을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파괴시켜 수포가 발생합니다. 천포창은 주로 구강의 점막에서부터 병변이 시작하는데요.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천포창을 진단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낫지 않고 6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피부에만 수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강, 인두, 식도, 결막, 직장, 항문에도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 피부의 물집은 잘 터지고 물집 주변에 자극을 주면 더 커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질병이 심해지면서 피부에 압박을 주면 물집이 생기는 니콜스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입안의 점막에 생긴 수포는 쉽게 터지기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이제 문지르면 쉽게 피부가 벗겨지고 수포를 또 누르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포창은 보통 6가지 종류로 나누고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심상성 천포창은 가장 흔하고 수포가 파열되면서 딱지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포가 없어지면 흉터는 남지 않지만 그 부위에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입안에서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면 사타구니, 엉덩이, 얼굴, 겨드랑이 등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경우도 있고요. 빨갛게 부은 부위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식성 천포창은 사마귀 형태의 특징이 있고 점차 커지고 작은 종양처럼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 낙엽상 천포창은 수포가 표면에서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쉽게 터지지는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찌르는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습진성 홍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가슴이나 등, 얼굴, 두피에 생기고요. 전신으로 번지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햇볕을 쏘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표고 셀바젠병은 낙엽 천포창의 또 다른 형태인데요. 주로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남미에서 발병하고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유발성 천포창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견피증에 사용하는 페니실라민이나 고혈압약인 캅토프릴이라는 약물이 원인인데요. 이런 경우는 약물을 중단하면 대부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성 양성 천포창으로 헤일리병으로도 불리는데요.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햇볕을 쏘이거나 뜨거운 열에 노출이 되거나 또 피부에 감염이 생기거나 또는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눈의 피로,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실명을 걱정하게 되고요. 천포창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피부에 작은 자극만으로도 물집이, 수포가 생기고 통증과 가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포도막염과 천포창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약요법, 침요법, 교정요법, 연양요법 등을 통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도막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도막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순수한 맹물입니다. 순수한 맹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70%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체액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몸속의 독소와 같은 노폐물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포도막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순수한 맹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당근, 케일인데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눈의 염증을 내려주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있어서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을 종류에 관계없이 풍부하게 섭취하는 건데요. 야채와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에 유산균을 늘려주고 면역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눈의 염증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천포창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천포창은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세포가 피부에 각질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면서 파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질병입니다. 천포창은 수포가 생기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면서 환자는 매우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천포창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포창은 피부에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렵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수포 주변을 누르거나 그 수포를 긁거나 자극을 하면 더 커지고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가려움증 자체를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또 긁거나 때 수건으로 때를 미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햇볕을 오랫동안 쏘이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피부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수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양산 등을 이용해서 햇볕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열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천포창은 피부에 열 자극을 주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우나나 불가마처럼 피부에 뜨거운 열 자극을 주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술, 담배는 피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천포창을 더 심하게 할수 있으므로 꼭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면역 염증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 10시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밤 10시에는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도막염과 천포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도막염은 눈이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부심이 생기고 심하면 시력을 잃는 면역질병입니다. 천포창은 구강점막이나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가 아프고 가렵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모두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증상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가면역성 간염, 구페스처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